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유를 가지고 골프를 재미있게 개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이 조금 잘 되고 있나 봐, 좋은 데서 찍고 있어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링크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막 클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 보니까 굉장히 넓고 쾌적하죠. 이곳은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연습 시설, 그리고 골프 레슨 시설, 그리고 촬영 시설을 갖춘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내가 그토록 당겨치고 내치고 난리가 나는 이유. 땡겨치고 내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쳤더니 막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당겨치는 거, 그리고 내치는 거, 여기서 막 그냥 완전히 당겨쳤잖아요. 근데 내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아주 막 내치는, 이제 이러한 스윙이 나와서 일관성도 떨어지고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샷 결과도 얻을 수도 없고, 뭐 나가서는 뭐 스코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미치겠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뭐냐면 엎어치는 것도 공간이 있어야 엎어치고, 내치는 것도 공간이 있어야 내칠 수 있거늘, 어찌 너는 공간을 그토록 많이 쓰면서 엎어치거나 내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이번 주는 자 여러분들께 뭐 어떤 정확도, 그리고 이 거리감,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왕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왼손목을 딱 고정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공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이 넓으니까 엎어칠 수 있는 거고, 공간이 넓으니까 내밀어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사실은 뭐 보통 내밀어 치는 분들 같은 경우 가까이 있어도 내밀어 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내가 나쁜 스윙 습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미 엎어치거나 내치는 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스윙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좁게 써야 돼. 그러면 내치는 분들은 난리 나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쉔크 나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굉장히 가까이 서서,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다행히 이제 티가 있으니까 내치는 분들, 쉔크가 나는 분들은 지금 제 공은 안 보이겠지만 딱 거의 붙여놨어요. 이게 측면 카메라에서 보이죠? 거의 이제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공만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공만 쳐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격투기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모든 걸 내 몸과 손, 그 다음에 이 도구가 딱 만들어내는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절대로 그 운동을 잘할 수 없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선생님이 그냥 시킨 대로 손을 어디다 놔요?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랬더니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좁혀서 내가 좁혔는데 어떻게 이걸 엎어때릴까? 지금 좁아서 치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윙을 가까이 쓰게 되면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번쩍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형태의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간을 좁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윙도 작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가까이 서면 뒤로는 못 돌려요. 왜냐면 뒤로 돌리면 공 위로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가까이 서고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진짜 정타율부터 방향성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드로우도 낼 수 있고 거리도 괜찮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아니카 소렌스탐스러운 몸은 아니지만 그런 정확도 높은 그런 샷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너무나 당겨치거나 밀어치거나 그 몸 동작이 뭔가 좀 격하게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까이 서서 공간을 좁혀서 그 습관을 없앨 때까지 공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